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은부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공동펀드 협약식에서 밸류업 펀드와 ETF 출시를 통해 주식시장 밸류업 모멘텀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밸류업 공동펀드는 거래소가 주관하고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펀드입니다. 밸류업 펀드는 2천억 원 규모로 마련됩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공시를 했지만 밸류업 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한 종목들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